제국력 995년 새로 즉위한 이카로스 제국의 황제는 내부 실권 세력인 야크트의 참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. 이에 황제는 옛 영광의 부활을 위해 선조들이 봉인한 금단의 고대 연금 마술을 발견하고 이를 깨우게 된다. 그것이 고대 연금 마술의 마법을 이용해 만든 궁극의 마도병기 나르샤. 이후 황제는 그 압도적인 힘을 이용하여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고 어나더스 대륙 전체는 전쟁에 휩쓸린다. 이에 마법사들의 비밀 결사단체 트라이하이트는 아이네아스에 위치한 마법학교의 마법사들과 제국의 연금마술에 대항하기 위해 오르카에 오릅니다.